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형제국가 터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터키 여자는 어때요? 정말 예쁘시던데 터키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여성분들을 알기 전에 아셔야 될게 있어요. 터키 분들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터키랑 아랍은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시는 언어 그리고 문자 전부 다 달라요. 아랍어랑 터키어를 씁니다. 이 터키의 위치를 보면은 5%는 유럽에 위치해 있고 95%는 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얘네는 분명히 아랍인일 거다, 얘네는 히잡을 쓸 거다, 얘네는 무슬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전부 다 무슬림이 아니에요. 왜? 이 나라 자체에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국교가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잡을 안 쓰신 분들도 있고 쓰신 분들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는 분들도 있고 안 먹는 분들도 있고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그리고 이분들이랑 우리랑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바로 터키에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과 같이 터키어를 창제하신 분이세요. 알파벳 로마어에서 따왔는데 문법은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기 되게 쉬울 거예요. 어순이 비슷하거든.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비슷해요. 들어보면은 어? 할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왜 터키가 우리나라를 형제국가라고 하면서 6.25 전쟁 때 엄청난 군인을 파병해 줬을까요? 그거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함께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이웃하던 국가였어요. 여러분, 돌궐족 들어보셨어요? 훈족 들어보셨어요? 돌궐, 투르크, 투르크족이에요. 훈족, 흉노족이에요. 얘네가 터키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시죠? 걔네의 후계가 지금 터키예요. 그리고 우리 신라시대 때는 신라의 공주를 터키 왕실에 시집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혈맹이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얘네가 엄청 한네 번째로 많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의 22%가 죽었죠. 그 한국 전쟁에서. 그 정도로 터키와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형제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죠.